분양을 10년 뒤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매매 예약금은 미리 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5억, 16억 내에 저희가 80% 대출을 받는다면 6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지하 주차장 현정을 봤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막 떨어지고 있고 집에서도 물이 차는 거예요. 프로젝트 전선에도 물이 다 차 있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수도권 한 민간임대주택이 불법 편법으로 임대 분양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 있는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입니다. 전용 138제곱미터, 전용 148제곱미터 두 개 타입으로 총 125가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 소유자는 시행사인데요. 10년 임대 후 분양이 이뤄지는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 보증금을 지불한 후 임대에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예정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나 전대도 불가능한데요. 취재 결과 125가구 중 120가구가 이중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매매 예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보증금 8억 원대의 두 배에 달하는 15억 8,500만 원의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과 매매 예약금을 전부 낸 가구는 50여 가구입니다. 나머지 60여 가구는 매매 예약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도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입주 종료 기한은 지난해 12월 29일입니다. 입주를 한 사람들은 사실상 매매 가격의 집을 샀음에도 여전히 4명이의 집은 아닙니다. 시행사는 매매 예약서를 근거로 집값의 80%를 대출받은 수분양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임대계약이 아닌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결정적인 이유는 임대보증금이 아닌 주택 매매가격을 전부 부담하면 전매 전대가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매매 예약서를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16억짜리 전셋집에 살기 위해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갚으며 살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분양을 10년 뒤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매매 예약금은 미리 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5억, 16억 내에 저희가 80% 대출을 받는다면 6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저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해당 임대주택은 원칙상 무주택자만 임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인 자식이나 지인 명의로 계약을 하면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명의가 다른 건데요. 전체 가구 수 중 절반 이상이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이면 계약은 상호 간 합의로 체결됐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시행사가 민간임대주택이더라도 유주택자가 임대계약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을 맺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주택자인 지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추후에 입주 시점쯤 유주택자로 명의를 변경하면 시행사의 동의서를 받고 전매 전대가 된다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당시 시행사는 유주택자 명의 변경 등을 포함한 계약을 비밀로 할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11월 3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2월에 명의를 변경하러 간 입주 예정자들은 이전 무주택자 명의를 해제하는 합의 해제 계약서에 12월이 아닌 10월로 계약 일자가 고정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시행사인 보인산업개발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아파트 하자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 세대 내부 화장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도색 벗겨짐 등의 하자 문제로 입주민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옥상은 누수와 결로가 심해 배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다발성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신축 단지에 외벽, 내벽 균열이 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하 주차장 현정을 봤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막 떨어지고 있고 집에서도 물이 차는 거예요. 5층에 있는 콘센트 전선에도 물이 다 차 있고 그 콘센트로 인해서 물이 누수가 됐을 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입주 예정자는 결로 누수 하자에 주택 설계마저 엉터리라고 토로했습니다. 29동은요. 1층에 출입문이 없어요. 이사를 지하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각 집의 결로가 너무 심해요. 하물며 데크 같은 거는요. 그 안에를 텅 비어있는 빈 채 데크를 얹어가지고 물이 다 샌 거예요. 그래서 그 마루까지 다 뜯었거든요. 그 정도로 집을 되게 허접하게 지었다는 거죠. 어떻게 일본 브랜드가 그럴 수가 있냐고요. 지난해 11월 준공한 이 단지는 현재 가구 수의 절반 정도만 입주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구조, 골재 안전진단, 보안시설 설치,
지상 전체의 방수 제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판결된 상황대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라 하자 처리는 저희가 있는 그대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의껏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주 예정자들은 16억 원이라는 매매 가격을 내고도 집주인 행세를 하지 못합니다. 임대주택임에도 매매 가격으로 돈을 받은 시행사와 전매 전대를 하기 위해 섣부른 선택을 한 예비 입주자의 착오로 임대주택이 하자투성이 분양주택으로 둔갑한 황당한 일이 동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누나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땅집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땅집구는 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